자, 여기에서 이 부스트는요, 부스트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를 증가시키다라는 표현이야. 알겠어요? 뭐 크게 증가시키다라는 표현이라서, 증가시키는 것은, 이렇게 하자. 증가시키는 것은 그 효과를, 임팩트가 이제 효과, of the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그 효과를 부스트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룹의 성취에서. 그룹의 성취에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은 해서 이 what이 이제 주어가 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아까 이게 동사라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가 되는 거지. 이만큼이 이제 주어 부분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is. 이게 의미는 진짜 동사가 되겠죠? 그룹의 성취에 있어, 성공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은 is interdisciplinary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단어 크게 외울 거 없어. 인터를 따로 외우고요, disciplinary를 따로 외우시면 돼요. 인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융합성이라고 나왔네요. 잠깐만 책을 한번 볼게요. 오늘 무거운 걸 드네. 팔에 힘이 안 조지네. 여기서는 미안하다. 융합성이라고 안 나오는데? 여기서 왜 융합성이라고 나왔지? 융합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인터는요, 선생님 따로 외웠죠? 서로서로란 뜻이었고, 디서플린너리는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제자, 훈련이란 뜻이야. 상호간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책에서는 이게 뭐라고 나면요, 융합성이라고 나왔어요. 융합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융합성을 어떻게 보면 이따 나오겠지만,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게 훈련시켜주는 거야.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서로 알려주는 거. 그거를 이제 interdisciplinary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참 몰라? 그럼 여기 된 거지. 이게 나죠? 또는 이런 표현이야. 또는 동격이야. 얼마나 다양한지.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 융합성입니다. 자, 그룹의 성취는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부스트시키는 것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거야?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한 거지. 오랜만에 하니까는 저 앞에 내용이 조금 기억이 잘안 나긴 한데, 이제 나지? 우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인터디서플리너리는요, 자, 그러니까 인터디스플리너리는 융합적인 그 그룹들은 이렇게 한 거야. 융합적인 그 그룹들은 아 그룹들인데 후즈부터 가로 열자. 그 그룹들의 구성원들이 전문화한 겁니다. 오,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 그 여기서는 스터디를요 연구라고 보고요. 필드는 분야란 뜻이고요. 그리고 다양성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자. 들어가. 이 부분이 다양한이라는 표현이니까 barriers.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그 그룹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interdisciplinary group이라는 것은 그룹들인데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전문화된 그룹입니다. 어디에서 전문화된 거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화된 그런 그룹들입니다. 됐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 하면은 일단 우리는 전문으로 하다. 두 번째, 뭐뭐를 전공하다. 이런 식으로다가도 해석을 될수 있겠네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전공했던 그 그룹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문은요, 그 어떤 인터디스플리너리의 정의가 나온 거야.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가 모이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그룹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ccomplish 성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뭐 이상을 성취해요? 한 그룹의 과학자들 또는 한 그룹의 오직 아티스트들 이거지.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나 한 그룹의 오직 아티스트라 다른 데는 들어가 있지 않아? 다른 건 들어가 있지 않고 과학자들만 모여 있거나 아니면 아티스트들만 모여 있거나 그 이상으로 성취됩니다. 뭐 함으로써? 섞음으로써 바이 동그라미 ing 뜸이 뭐뭐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최고들을 섞음으로써 됐죠? The barriers 다양한 분야들의 최고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섞음으로써 오직 아티스트들의 그룹이나 오직 사이언티스트들의 그룹 그 이상으로 성취해냅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은 이제 이해되지? 아 이게 나오는 거네. 스티브 잡스가 나오네요. 우리 아이폰 만든 친구죠. 스티븐 잡스는 was very well. 자 여기서요 was very well 인데요 aware of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very well은요 부사고요 be aware of죠. be aware of 하면은 뭐뭐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깨닫다 깨어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두면 돼. 알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노우 정도로 보면 돼요. 노우.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매우 잘 알았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매우 잘 알았었어요. 그 중요성을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전문가들은 어디로부터 온 전문가?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됐지? 자, 이제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네요. 그는 스티브 잡스는요 믿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은 is create, be create, 만들다 만들어지다야. 만들어지는 거죠. 최고의 작품은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져? 사람들이 from 다양한 분야로부터 이때 different는요 위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various라고 생각하자.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사람들이 are connected 연결할 때 연결되었을 때 역시 PPP 수동태로 왔죠. 연결되었을 때 서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또 when이 나왔네. 그 사람들인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encourage 할 때. 자 여기서 잠깐만요. encourage는 선생님이 몇 형식 동사를 했어? 누구누구가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다니까는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 동사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의 형태의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갈게요.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지식들을 가진 그 사람들이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생각하도록 격려할 때 out of box 박스로부터 out of box인데 이때 박스는요 고정관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는 믿었는데 최고의 작품은 만들어지는데 요때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거 요때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엔드가 묶여 있는 거야. 언제 만들어지냐?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만들어지고 또 언제? 다양한 백그라운드 배경과 그리고 다양한 knowledge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서로를 그 박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하도록 격려할 때 발생합니다. 됐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요 out of는요 뭐뭐로부터 해서 from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는데 from은 뭐 이게 이렇게 출처부터 나오는 거라면 out of는 이 박스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out of가 되는 거야. 좀 약간 방향은 비슷하지만 좀 약간 달라요. 같이 써도 됩니다. 그는요 클레임 했습니다. 주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좀 약간 힘을 실어서 이제 주장하는 거를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는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냐면 without
such interaction. 자, interaction이 무슨 뜻이지? 아까 선생님이 inter라는 말이 나오면은 선생님 따로 보라고 그랬지? inter는 서로 서로고요. action은 행동이야. 그래서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서로 행동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상호작용 없이는, 아, 잠깐만. 이거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을 지져요. 이거 without 가정법이네요.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뒤에 would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는요, 뭐뭐 없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좀 여기 책에는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 나 적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할게. 이러한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없었으면 그 성공이라는 것은 would be 매우 어려울 겁니다. To achieve, 성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됐지? 자, 선생님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냥 없다면으로 해석했죠. 그래서요, 이것을 첫 번째, 이걸 좀 보자. 첫 번째, 이 without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요, buffer를 쓸 수 있어요. But without 대신에 buffer, such interaction. 뒤에 거는 가정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쓰면 돼. 그래서 이 버퍼가 또 뭐뭐 없었다면 이란 표현이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이렇게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withou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버퍼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이거를 꼭 외우세요. 뭐냐면 if it were not for. 소리로 외워야 돼. if it were not for.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없다면이란 표현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러한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해봐. 버퍼. 왜 선생님이 꼭 버퍼부터 집어넣으라 하냐면은 이때요, 이 for를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for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무슨 뜻? if it were not for가 무슨 뜻이라고? 없었다면이라는 표현이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을 건데 뭘 적을 거냐면요, if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if 가정법이 생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생략하게 되면은 나 가정법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놈이 누구냐면요, 이 비동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나와서 were in not fo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여기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여기 또 들어가겠지. 자, 그러니까 민주야,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without이 뭐뭐 없었다면 가정법인 걸 알았어. without 가정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without을요, 이렇게 buffer나 if it or not for나 아니면 if가 생략되면은 were가 문장이 앞으로 나오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시 할게.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는 게 없었으면은 성공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성공하기가. 이해됐지? 자, 이러한 바로 그 철학은, 자, 필로소피가 철학이에요. 철학은 was reflected, 반영되어졌습니다. 역시 반영한 게 아니라 반영되어졌으니까는 BPP의 형태로 쓰였죠. reflect는 반영하다라는 동사인거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바로 그 철학은 반영됐습니다. 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디자인에 반영되어졌습니다. 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디자인도 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게 그 매우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면요, 그냥 해석할 때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보자. 오리지널 아키텍처. 자, 원래의 아키텍처, 건축이죠. 플랜이 계획이니까 컬드부터 가로 열자. 잠깐만. 원래 건축의 설계는 계획은 call for 했습니다. call for 하게 되면은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얘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어서 require의 의미가 있습니다.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건축 계획은 요구했습니다. 세 개의 건물을 그 요구를 했는데 뭐를 가진 거?
with 뭐뭐를 가진이니까는 오피스 나눠진 사 이거 해야 하나? 나눠진 사무실들 for the computer scientist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오피스들 그리고 애니메이터들을 위한 오피스들 그리고 CEO들을 위한 오피스들 이렇게 해야겠다 를 가진 건물들 그래서 separate는요 형용사로 쓰여갖고 분리된 이렇게 가있다 분리된 사무실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분리된 거야?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니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애니메이터 그리고 CEO들로 나눠진 세 개의 건물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원래는요 그쵸? 그러니까 세 개의 건물이 어떻게 했어? separated 분리되어 있었던 거지 원래는 근데 하지만 in order to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상호작용을요 among employee 직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위해서 잡스는 insist 고집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집하다 주장하다야 자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네 여기 난 이 지문이요 진짜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 선생님이 이거 무슨 뜻이랬어 주장하다라고 했었지 됐지 따라봐 주장 충고 제안 명령 요구 다음에 대절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면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비동사만 동그라니 왔지 이런 질문은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 않지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B에다 밑줄 그어놓고 맞았냐 틀렸냐라고 니네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어?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이게 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볼게 잡스는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싱글 빌딩은 should be constructed 지어져야 된다 하나의 싱글 빈들이 그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에어리 스페이스를 가지고 에어리 스페이스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그냥 빈 공간이라고 해야 돼요? 빈 공간 at its center 이것의 중앙이죠 이곳의 중앙에 빈 공간을 가진 하나의 건물이 건설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쯤에서 잠깐만. 자, 가보자. 그 목적은, creating, 만드는 목적은, 이러한 빈 홀을, 자, 이때 빈 홀은요, 그냥 빈 공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빈 강당이라고 했는데,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을 만드는 그 목적은, words to force 강요하는 것입니다. force는요 강요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뭐 종용하다라고 나왔는데 강요하다야. 강요하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애니메이터들이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force는 결국 몇 형식 동사냐면 5형식 동사니까 그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 보호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5형식 동사를 알아두면 그래서 편한 거야.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그리고 애니메이터들이 협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요, 강요하는 거야. 그리고 교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 그 협동하도록 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들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가운데 빈 공간 놓은 거는, 근데 너무 크지 않아? 그지? 거기에서 벽돌 하나 정도는 우리 민주가 만들었어요. 갈게. 그 emphasize 자 emphasize 하게 되면은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강조는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그 강조는 even though 하면요 even if even though는 결국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이죠 비록 이것이 came 왔어 convenience 불편 그러니까 편리죠 편리함의 익스펜스는요 비용입니다 뭐라고요? 비용 편리함의 비용으로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 자 일단 할게요 편리함의 비용으로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비용은 뭐라고 보냐면 대가 정도로 보는 거야
편리함의 대가로 왔을지라도, 그러니까 편리함의 대가로 왔다는 얘기는 편리함을 좀 약간 대가로 치르고 이제 불편해진 거지 그걸 치르고, 그것의 강조는 was met 했습니다. 충족시키다라는 표현이죠. met은요 이때 충족시켰습니다. 또는 만족시키다. 근데 BBP니까 만족되어졌습니다 그랬죠. 만족되어졌습니다. 뭘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결과들을요. 아, unbelievable 결과로 결과를 만났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미시 그런 의미로 해석된 게 아닌, 미시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으네. 이것은 만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편리함의 대가로 비록 왔을지라도 커뮤니케이션의 강조는 was met,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랑 만났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즉, every one of studio, 그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들의 모든 하나하나가 has been, 되었는데 커머셜, 상업적인 성공이죠. 커머셜, 상업적인 성공을 얻게 되었고, 뭐를 가지고? 평균 국제적인 이익이 more than 뭐뭐 이상해서 550밀리언이었어요. 이게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오, 100만, 5억 달러, 5.5억 달러, 엄청난 거지. 5천억이 되는 거예요. 5천억 달러를 했습니다. For animation from 1995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당 95년부터 2011년도까지 얼마를 걸 때? 평균 5.5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대요. 엄청난 거지, 그지? 야, 야, 근데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애플이? 만들어요? 나도 너한테 물어본 거야. 나도 몰라요. 나는 애플바가 아니기 때문에. 가자, 가자. 여기만 빨리 할게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렇게 해야겠죠?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은 is 뭐뭡니다 라고 하면요, 이제 뭐뭡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를 찾아야 돼요. 특별히 necessary 합니다. necessary 하는 건 필수적인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거죠. 디지털 에라가 뭐라 그랬지? 시대. 디지털 시대에 특별히 필수적입니다. 콤마 동그라미, 웨어 밑줄,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and there.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 봐.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진주어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이 얘는 이제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니까 거의 불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한 거야? 되는 것은,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뭘 되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뭐뭐보다 많으니까 이상이라고 해석했죠? 하나의 영역 이상에서의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ue to는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그 빠른 익스펜션, 팽창 때문에. 레피드는요, 빠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변화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의 팽창과 그 빠른 변화 때문에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영역 이상에서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은 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knowledge level은 이렇게 해서 knowledge able이 붙었으니까는 알 수 있는, 알 수 있게 되는 이라고 해석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밑에서 적으세요. 전문가, 이렇게 적으세요. 전문가가 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하나의 영역에서. 아, 맞다.